올림포스 토케이 기본이 17강 2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뭐 질문은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다. 한번 뭐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혹시 변형 문제는 뭐 그렇게 아주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뭐 낸다 그러면 however, these growers, but 이런 부분들은 일단 문장 넣기는 대비를 좀 하자.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 체리는 are too tart. 너무 시큼합니다. 먹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시큼해서 못 먹는다 이거지. 하지만 as the cycle progresses, 그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설탕 함유량, 그 과일의 설탕 함유량은 자, 어떻게 되겠니? 이거는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것들을 그 과일들, 그 체리들을 더 매력적으로 그 대부분의 미각에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그 과일의 설탕 함유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대부분의 입맛에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달달해진다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professional cherry growers, 전문적인 체리 재배업자들은 그들의 수확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서 time이 동사로 쓰이고 있다. 동사로. 그들 수확의 시기를 정한다. 했는데 so that 앞에 콤마가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 과일이 슈퍼마켓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바로 그들의 익는 주기에 있어서 피크 근처에서 그 슈퍼마켓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확을 일부러 시기를 정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뭐 당연히 이거지. is appeared를 어떻게 적어야 된다? appears가 돼야 되지. 자, 왜 그래? 이 appear은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동태로 쓰면 안 돼. 그래서 appears가 돼야 된다는 것. 이 is appeared가. 자, 그럼 계속 갈게. 자, 하지만 invariably, 변함없이, 그러니까 항상 그 나무의 체리, 어떤 나무냐? 공공공원에서 자라는 그 나무의 체리들은 are picked, 채집됩니다. 언제? 그들이 거의 달콤하지 않을 때, 뭐할 정도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하지 않을 때 채집이 된다는 거야. 공공공원에서 자라는 체리들은.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지. 질문을 던지는 거지. Why don't people wait?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나요? 아니, 좀더 기다리면 맛있는 체리를 먹을 텐데 왜 기다리지 않나요?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시한다. 전문적인 체리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나무를 심습니다. 자, 어디에 심겠니? 사유지에 심겠니? 공유지에 심겠니? 바로 사유지에다가 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trespassers, 그 불법 침입자들, 어떤 침입자들? 그 나무로부터 체리를 따는 불법 침입자들은 are subject to legal sanctions,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재배자 업자들은 have no incentive, 어떤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 그들의 과일을 너무 이르게, prematurely, 너무 이르게 수확할 동기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아니, 이르게 수확해봤자 맛이 없어가지고 제값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나 그 동기들이 다릅니다. 공공공원에서는. 근데 그 공원에서는 어떤 누구든 어떻다? 자유롭게 체리를 딸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체리를 딸수 있는 그런 공공공원에서는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리고 비록 모든 사람들이 would be better off, 더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 과일이 익도록 허락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이제 이로울 것이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든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어떤 누구든지 would find no cherries. 그딸 체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누구나 다딸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따버린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있는 체리는 맛있는 단계까지 익지 못하는 거다. 바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increases, 그 다음 private, 그 다음 free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법상 틀린 부분은 당연히 is appeared가 appears가 돼야 되겠고, 자, 이게 바로 이제 밑에 이제 주제인데, 이유네, 어떤 이유? 공공공원에 있는 체리를 일찍 따는 이유지, picking이 돼야 되겠네요, picking.
그지? 자, 뭐보다? 바로 이거는 공유지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땅, 사유지에서 그 체리를 따는 것보다 그 공공공원에서 체리를 더 이르게 따는 이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